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는 중국인. 그래서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국적만 갖고 있고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안 했는데 12년 특례 받을 수 있나요? 중국에서만 계속 학교 다녔으면 네, 가능합니다. 10년, 12년 특례 됩니다. 아빠가 한국인이라고 딱돼 있으니까 네. 한국에서 공부만 안 했으면 초등학교 입학도 중국 또는 외국에서 입학하고 쭉 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12학년 때 고등학교 졸업했다. 그럼 당연히 12년 특례가 되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케이스인데 아빠가 한국인 그리고 똑같이 있는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외국인 신분으로 갈수 없나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외국인이 안 됩니다. 그럼 외국인 국적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빠도 중국인, 엄마도 중국인, 아이도 중국인. 요 경우는 외국인이에요. 아, 외국인이 조금 더 쉬워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조금 더 쉽습니다. 12년 특례보다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친구도 그런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아빠의 형님, 동생, 아빠의 부모님 전부 다 한국에 사세요. 다 한국에 가셔갖고 한국에서 전부 한국 국적을 다 취득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다 한국 국적 다 취득해서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만 그냥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 국적 그대로 가지고 있고 부인도 조선족이신데 같이 중국 국적 갖고 계시고 이 아이도 지금 중국 학교 다니거든요. 근데 셋이 다 중국 국적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요 케이스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으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외국인은 되지 않아요. 다만 12년 동안 학교 다녔으면 12년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중국 대학에 진학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중국 대학에 직접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전공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이거는 중국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이제 3년 특례 자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쭉 살다가 아이도 한국에서 다니고 그러다 주재원 나오셨다가 그냥 발령이 나서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경우인데 아, 이 경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3년 특례가 안 되면 사실 한국 대학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외국으로 나가는 게더 쉬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조금 개인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개인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시 준비 방법이나 준비 서류 뭐 이거는 지금은 이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거는 어머님들은 지금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고 미대 준비하는 것도 막 지금부터 막 그림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공부시키셔야 돼요. 학교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대라고 미술 실기시험 봐서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필기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래요. 12년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12년 졸업할 때까지 다 다니는 거를 12년 특례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외국인 부류에는 들어가지만 외국인 자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서 조금 뛰어넘은 부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2학년 마칠 때까지 전체를 다 해외에서, 중국에서,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한국을 다닌 기록이 없으면, 그러면 12년 특례가 되고, 이 경우는 따로 뽑습니다. 따로. 3년 특례도 아니고, 한국 대학도 아니고, 그냥 따로 뽑아요. 아, 여기 중요한 거 있는데, 여기 부모 관련 서류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만 혼자서 외국에서 12년 동안 교육받으면 돼요. 엄마, 아빠가 꼭 있을 필요 없어요. 3년 특례는 엄마 아빠가 반드시 같이 계셔야 되는데
12년 동안은 엄마 아빠가 같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애만 외국에 살아도 됩니다. 그게 12년 동안의 가장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12년은 시험을 뭘 보느냐? 다 서류예요. 다 서류. 얘들은 면접이긴 한데 웬만하면 다 요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기전형, 전기전형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기지만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오늘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지원 현황 보시죠. 지원 현황 보시면 상당히 많이 늘죠. 그죠? 12년은 계속 늘어갑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 겁니다. 더 많이 늘 건데 연대, 고대, 서강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성대, 한양대. 근데 한 1,000명, 지금 800명이 사실은 맞는 숫자인 것 같은데 연대만 지금 한 1,000명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 대학 안 가고 그래도 연대는 써야지. 뭐 이런 친구들이 외국 대학 가는 길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의 서울대나 연대는 써봐야지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여기 서울대가 없는 이유는 서울대가 자료 발표를 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몇 명이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연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얼마 뽑느냐? 연세대학교가 좀 많이 뽑는 편인데 한 120명 정도? 고대가 한 80, 90명? 네, 100명이 채안 되는 수준? 성균관대도 한 100여 명 정도? 한양대는 좀더 뽑죠.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중앙대도 한 150명 정도. 그러니까 사실 경쟁률이 중앙대나 뭐 한양대나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은 경쟁률이 한 6대 1, 7대 1 정도 되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대 1 정도 된다고 봐야죠. 경희대, 외대, 여대, 이화여대, 건대, 홍대 이런 데는 숫자가 확 줄었죠. 예, 확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어머님들이 위쪽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요 밑에 학교 정도는 아이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가볍게 생각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종류가 세 종류예요. 서류를 보는 학교, 필기시험 보는 학교, 그다음에 뭐 의학대 또는 면접 보는 학교 이렇게 있는데 필기시험 보는 거는 3년 특례만 해당됩니다. 3특에만 필기시험이 있고 12특에는 필기시험이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만 고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3특엔 필기시험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로 이제 서류평가하는 대학을 많이 보내고 싶으시는데 서류평가하는 대학은 제일 중요한 채점 기준 또는 평가 기준은 그냥 내신입니다. 학교 내신. 학교 내신, 그 다음에 학교 활동.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학교 내신이에요. 막 서류 하는 대학들의 스펙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죠. 토플도 할줄 알아야 돼, HSK도 해야 돼, 뭐 AP도 있어야 돼, SAT도 다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 의대를 간다든지 서울대학교에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제 학과를 간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그래 그럴 수도 있었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 내신만으로도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시는 게 3특이든 12특이든 또 어머님하고 이렇게 국제 커플이다 보니까 중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중국어는 중어중문과만 갈 경우에는 중국어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학교 다른 과를 갈 때는 중국어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HSK 6급 꼭 해야 된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HSK 뭐 4급, 3급 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써 있죠. 영어 중심이에요. 영어 중심. 영어예요, 영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수 있어요. 나중에 대학 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학교 내신입니다. 학교 내신. 학교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어느 학교를 다녔던, 국제학교를 다녔던, 인턴을 다녔던, 로컬을 다니던,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내신입니다. 학교 내신 나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학교 내신이 좀 나빠서 다른 걸좀 하면 토플 점수를 좀 끌어올리면 어떨 거야? SAT 시험을 봐서 점수를 높이게 하면 어떨 거야? AP를 여러 개 보면 안 될까? 다 필요 없어요. 뭐 학교 내신이 나쁘면 다른 게다 의미 없습니다. 다른 거는 학교 내신이 되게 좋은데, 아, 근데 토플도 좋고 SAT도 좋고 AP도 좋고 뭐도 있고 그러면 정말 좋죠. 근데 학교 내신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딴거막 높아. 그러면 이 친구는 학교 공부 안 하고 뭐 했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들 학교 공부 시키세요. 학교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활동. 학교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거는 고등학교 때 활동이에요. 아까 내신도 고등학교 내신, 활동도 고등학교 활동, 자기소개서는 이제 입시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3특 어머님들, 3특에서 필기 시험을 본다. 이럴 경우에는 필기 시험이 중요해요. 필기 시험만 보는 학교는 100% 필기만 봐요. 서류, 뭐, 내신 이런 거안 봐요. 이거 안 봐요. 영어 성적 안 봐요. 중국어 성적 안 봐요. 그냥 오로지 필기 시험만 보거나 면접만 봅니다. 이거는 3특에만 해당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3특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나요? 영어 공부 시키세요. 영어 공부. 어머님들이 이제 영어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한국 대학은 경쟁할 때 판단 기준이 영어예요. 영어를 얼만큼 잘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아니, 국제 결혼했는데 어머님이 중국 분이시든지 또는 어머님이 뭐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 아니, 마더 랭귀지가 외국어인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그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요. 제발, 제발 영어 공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발 책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책 좀. 네. 아무리 MZ세대고 뭐 핸드폰으로 모든 걸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책 많이 읽는 친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책, 나쁜 책 없습니다. 네. 뭐 이상한 뭐 야동이나 뭐 이상한 그런 거가 아니라고 하면 판타지 소설이든지 SF 소설이든지 뭐다 괜찮아요. 네. 책 많이 좀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 이제 오셔서 뭐 중요한 얘기를 듣고 싶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이 돼갈때너뭐 하고 싶어? 어떤 거 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관찰이 돼야 돼요. 너 어떤 거에 관심 있니? 왜냐하면 얘들은 중학생 지금 중학생들이면 이미 이제 사춘기 막 시작하기도 하고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르고 모레 마음이 또 달라요. 오늘은 이거 하고 싶다 그랬다가, 내일은 저거 하고 싶다 그랬다가, 그 다음 또 저거 하고 싶다가, 수백 번도 바뀌는데, 그 바뀌는 여러 가지의 공통점이 뭔가? 아, 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랬다가, 또 이런 것도 하고 싶다 그랬다가, 또 이런 것도 하고 싶다 그랬다가, 그럼 왜 이렇게 바뀌지? 이게 공통점이 뭐지? 이런 것들을 어머님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왜 바뀌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애들이 말을 할 경우는 그렇죠, 그죠? 말을 할 경우에는 그렇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에 처박혀갖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고, 뭐, 문좀 열라 그러면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케이스들은 말로 하면 안 되죠. 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문자로. 네, 문자로, 오늘 뭐 괜찮았어? 뭐, 엄마랑 뭐 오늘 뭐 할까? 뭐, 대답해주면 참 고맙죠, 그죠? 네, 대답해주면 참 고맙고, 대답 안 해줘도 그래도 꾸준히 연락하시고, 좋은 뭐 영화가 나왔는데 같이 보러 갈래? 라던가 아니면 아빠들이 이런 거 해주시면 진짜 좋긴 한데 같이 게임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이게 게임 같이 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시네. 뭐 어머님들이 잘안 하시니까 아빠가 우리 아이랑 같이 게임 해주시면 진짜 좋아요. 그러면 얘기가 돼요. 롤을 하든지 뭐 스트리트 파이트를 하든지 여러 가지 게임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임 같이 해주시면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됩니다. 시간 정해서 우리 베트남은 하자라든가, 뭐, 같이 뭐, 길들을 하자.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이해 못하시면 나중에 아빠하고 얘기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 남자아이라면, 네, 그런 거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대학이 중요한가, 학과가 중요한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거 키예요, 이거.
부모님이 우리 애가 대학 간다고 그랬을 때 대학 땡 하고 취업을 해줬으면 하는 건지, 아니면 대학 들어가서도 대학원 뭐 박사과정 유학 그래서 저 끝까지 내가 밀어줄게 그렇게 하실 건지 그거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유학 자금, 그건 나의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자금인데, 나의 노후 생활을 깨서라도 애한테 투자할 거냐? 그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한국에 살 건지, 중국인지, 또는 외국에 살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셔야지 제대로 진학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안 하시고 그냥 공부만 해 하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 나뭐 해?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되죠. 지금부터 그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민하시고 아이들하고 계속 소통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러면 지금 이제 학교를 여기 다니는데 저쪽으로 옮기면 좋을지, 아니면 뭐 어떻게 투자를 할까, 뭐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고, 요 카더라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주변에 어떤 언니가 얘기하는데 뭐 그랬대,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그거는. 또뭐 작년에는 그랬대, 아 그건 작년 얘기고 올해 얘기는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으셔야 되고요. 뭐 제가 드리는 말이 다 맞다 그건 아닙니다. 저도 어딘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여러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래도 감을 잡으실 수 있잖아요. 아, 요게 맞겠다, 저게 맞겠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또, 뭐, 저 같은 사람들하고, 또는 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상담도 하시고, 그리고 관리도 좀 받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가 중요하냐, 학과가 중요하냐, 취업을 할 거냐, 공부를 계속 할 거냐, 한국에서 살 거냐, 외국으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설명이 말고요. 우리 블루아이에서 어머님들 모시고 이렇게 어머님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일종의 수다 같은 걸 이렇게 떠시는 그런 방이에요. 요거는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3특, 12특으로 한국 대학에 진학을 시켜본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같이 한 3명, 5명 이렇게 모여서 서로 질문하고 답해드리고 이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편하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기 정체를 다안 드러내셔도 되고요. 우리 애는 이런데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가 더 좋은가요? 근데 요번 이 제목이 그래서 와글와글인데 이 와글와글에 신청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청하셔요. 지금 신청하셔도 괜찮고요. 위챗으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요거 와글와글 할때 어머님들이 메시지를 받으시면 아빠한테 토스시키셔가지고 아빠가 이 와글와글에 들어오셔서 정보를 얻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저한테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조금 뭐 제가 저는 또 이제 뭐 유료 상담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보다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실장님들하고 같이 실제로 대학을 다 보내봤고 서류 준비도 해봤고 또 상해에 살면서 북경에 살면서 아이들 학교 다 보내보셨고, 사실 지금 상해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 그러면 다 아신다고. 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정보도 좀 얻으실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들이 같이 모이셔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정보 얻어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우리 블리버디는 카카오톡, 그 다음에 위챗,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개인 상담이나 또는 학부모님들 같이 모여서 간담회 하시는 것,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담회를 여는 거는 항상 무료로 저희가 간담회 개최를 해 드리고요. 개인 상담은 상담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